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컬러 센서 두 개를 활용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이렇게 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맵을 시작은 여기 오른쪽 상단 부분에서 로봇을 출발을 해서 굴절되어져 있는 경기를 지나서 첫 번째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1번 교차로와 2번 교차로가 있습니다. 로봇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맵처럼 로봇을 시작을 하면 1번 교차로를 인식하면 정지하거나 2번 교차로를 인식하면 옆으로 회전을 해서 정지를 하는 로봇, 혹은 1번과 2차로를 지난 마지막 선에서 정지하는 것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1번 교차로를 인식을 해서 위쪽에 있는 정지에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1번 교차로를 지날 때는 로봇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 컬러 센서가 있는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 컬러 센서 중에 로봇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센서가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센서고, 오른쪽에 있는 센서는 이 교차로를 인식을 할때 사용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왼쪽에 있는 컬러 센서로 라인 트레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화면에서 먼저 왼쪽에 있는 센서로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컬러 센서로 라인 트레이싱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센서로 교차로를 인식을 했을 때 멈추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싱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오른쪽에 있는 컬러 센서가 검은색을 인식하면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루프의 종료 조건을 컬러 센서의 반사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센서가 4번이기 때문에 4번으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검은색이라는 기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센서의 경계값을 맞춰주시고, 마지막에는 로봇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꺼짐을 넣어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적 교차로에서 로봇이 정확하게 정지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고 재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센서로 라인 트레이싱을 타고 오른쪽에 있는 센서가 검은색을 인식을 했을 때, 지금처럼 교차로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정지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PPT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번 교차로를 인식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그리고 정지선에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 정지를 했던 부분에 오른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교향값을 50으로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90도가 돌기 위해서는 각도가 약한36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지선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컬러 센서가 검은색을 인식했을 때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 트레이싱을 뒤에다가 똑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다시 프로그램을 재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첫 번째 라인 트레이싱을 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센서가 1번 교차로에 도착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난 마지막엔 정지선까지 갈때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서 인식을 했을 때 정지하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1번 교차로를 지나서 2번 교차로에 인식을 했을 때 정지선을 멈추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교차로도 라인 트레이싱을 하다가 1번 교차로를 넘어서 2번 교차로를 인식했을 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화면처럼 파란색 화살표가 1번 교차로를 지나서 2번 교차로에서 인식을 했을 때 정지선으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서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게 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로봇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라인 트레이싱을 하다가 검은색을 인식했을 때 1번 교차로에서 검은색 부분, 즉 오른쪽 센서가 검은색을 인식하고 있을 때는 라인을 타지 않고 있다가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이 빠져나왔을 때, 더 이상 오른쪽 센서가 검은색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 다시 라인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인식하지 않을 때까지 직진을 하면 됩니다. 이 루프를 빠져나왔을 때 먼저 직진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은색 선을 빠져나올 때까지이기 때문에 컬러 센서에서 오른쪽 센서를 검은색이 아닌 하얀색을 인식할 때까지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2번 교차로를 인식했을 때 1번 교차로에서 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지선까지 앞으로 가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라인 트레이싱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봇을 처음 위치로 놔둬 주신 다음 이제 프로그램을 재생을 해주시면 1번 교차로까지 먼저 라인 트레이싱을 안정적이게 타고 1번 교차로를 지나서 2번 교차로까지 간 다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라인 트레이싱을 타서 정지선에서 로봇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2번 교차로를 인식을 해서 멈추게 되는 라인 트레이싱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인 1번과 2번 교차로를 지나서 마지막에 있는 정지선에서 멈추게 하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번 교차로를 인식할 때처럼 똑같이 2번 교차로 뒤쪽에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교차로를 지나갈 때까지 앞으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고 재생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 교차로를 지나서 로봇이 멈추게 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 라인 트레이싱과 두 번째 라인 트레이싱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동작으로 하실 때는 뒤에다가 붙여주셔도 되고 이 동작이 두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프로그램을 두 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을 루프 안에 넣어주시고 이 루프를 두 번 반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라인 트레이싱을 해라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원위치로 해주시고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프로그램과 똑같이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컬러 센서 두 개를 사용을 해서 교차로를 지나가는 코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